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의 나라. 네,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의 나라로 이끌어주실 김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진짜 어려운 거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심화반. 네? 심화반. 심화반? 심화반. 양자 역학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게 송민호가 외치던 양자. 너무 좋아하시던. 많이 안 어렵나요? 근데 일단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물리학자 가운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이죠. 아~ 바로 제가 그 갖고 있는 이 노트에 표지에 계신 분인데 교과서에도 나오죠. 물리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보통 이 사람을 얘기해요. 단지 노벨상 수상자일 뿐이에요. 단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파인만 님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멘트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그 유명한 얘기. 왜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한 20년 넘게 연구했지만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예요. 채점을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시험을 보면? 아,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채점을 어떻게 하냐고. 수학적으로는 답이 나와요. 답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답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 답을 물어보죠, 시험 문제에서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2 더하기 2가 4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제 얘기해볼게요. 양자역학은 원자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원자. 그 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원자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거, 컴퓨터, 뭐 책,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게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거를 설명하는 거이기도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원자가 눈에 안 보여요. 원자로 되어 있는 최종적인 산물은 눈에 잘 보이는데 이거를 이루고 있는 개개 원자들은 눈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너무 작아서. 얼마나 작을까요? 미친 듯이. 그러면은 현미경 이런 걸로 보면 보여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너무너무 작아서 직접 보는 건 불가능하고요. 몽골 사람들은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저는 잘 보면. 만약에 원자가 동전만해진다면 굉장히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동전도 같은 스케일로 확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동전은 지구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와 동전의 이 크기의 비가 동전과 원자의 크기의 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느낌이 오, 이제 화보네요. 좀...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네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태양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태양이 나와있죠. 사과가 나와있죠. 이 사과는 시들지도 않네요. 네, 먹고 또 사오는 거겠죠. 그때 이게 태양이었고 이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었잖아요. 원자의 경우에는 그게 그대로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심에 태양 대신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행성 대신 전자라는 게 돌아요. 가운데가 원자 핵이고 전자가 이렇게 주변에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자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늘어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 전자를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전자는 몇 개가 있나요? 계열사들이 많은 거죠? 분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핵인 거고 전자가 계열사들이 많은 거고. 아, 일단 그 전자가 이 전자랑 같은 전자예요. 네. 바로 양자역학이 탄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자 문명이 있는 거예요. 별개로 충격이야. 별개로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자연현상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자에서 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전자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거든요. 얘네가? 얘네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물리학과에서 1년 동안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한 1년 감옥이에요. 채널을 돌릴까요, 선생님? 안 돼! 지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아, 이제부터가 진짠데. 채널 고정!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그 전기 꼽는 거. 110볼트. 오! 110볼트.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일시정지까지는 들었는데 예, 전기 꼽는 건 처음 들었어요. 우리 어릴 옛날에 때 그랬어요. 예, 옛날에 110볼트. 그랬어요. 구멍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중 슬립. 되게 전문 용어인데 이중 슬립. 구멍이 동그랄 때는 홀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길쭉할 때는 슬릿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쭉한 구멍이 두 개 있는 그래서 이중 슬릿. 자, 이걸 제가 여기다가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전자를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쏠 수 있다고 해볼게요. 팡팡팡 쏘면은 전자가 날아갈 텐데 이렇게 날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쪽에 퍼져 있어. 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쏘면 어떤 건 재수 없으면 이런 데 부딪혀서 튕겨 나올 거고 여기를 쏙 지나가면은 쫙 날아가서 저기 갖다 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총으로 계속 바바바바 쏘고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의 줄이 나오겠죠. 아, 많이 쏘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그거죠. 전자가 그럴 거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서 실제로 전자 총을 가지고 쏴봤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냐면은 줄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어요. 왜지? 한두 개가 아니라 스크린이 크면 무한히 가요, 사실은. 그래서 쫙 줄이 어떻게 두 개의 구멍을 지났는데 여러 개로 나타날까, 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일단 이게 멘붕 포인트 첫 번째. 오늘 도약을 세 번 해야 돼요. 세 번을 하고 나면 양적 도달을 해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두 개의 구멍을 지나서 두 개의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줄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알 것 같은데. 왜? 벌써? 나는 알 것 같은데. 왜? 벌써? 여기를 때려가지고 이게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서 하나가 두 개를 되는 거죠, 계속. 아, 이 중간에요? 중간에 맞으면. 아, 쪼개진다고요? 네. 아, 전자는 안 쪼개져요. 전자는 아, 안 그 쪼개져요? 정의상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최소의 단위예요. 근데 왜 생겨요? 일단 그 과학자들도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좀 한숨을 돌리고서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다른 현상이 있나? 그게 있다면은 거기서 한번 찾아서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있어요, 비슷한 게. 두 개의 구멍을 지난 게 여러 개의 줄을 만드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배웠던 파동이에요. 두 개를 지났는데 여러 개의 선이 나오는 거는 이런 파동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이 괴상했던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전자가 파동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전자는 딱딱하고 되게 작은 알갱이라고 다 믿고 있었거든요. 전자가 알갱인 걸 알 수 있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딱한 입자인 건 맞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자를 이중 슬릿에 쌌는데 여러 개의 줄이 나왔으니까 얘가 파동같이 행동한 건데 어떻게 전자가 파동같이 행동을 할까? 이게 첫 번째. 오늘 양자역학을 하시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약을 하나씩 할 때마다 노벨상이 우르르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파동이 아닐까?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요. 더불어 이제 실제 실험을 한 사람들이 데이비슨과 전번 노벨상 받았고요. 여기 노벨상이 두 개 나온 실험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될까? 나는 알 것 같은데. 어? 벌써? 노벨상. 지가 스스로 갔으면은 안 생겼을 것 같아. 뭔가를 이용해서 쏴서 파동이 생겨서 저렇게 빛처럼 퍼진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쏜 거잖아요. 지금. 그건 상관이 없어요. 기관총을 쏜다고 해서 저기 여러 개가 나오진 않잖아요. 두 줄만 나오겠죠. 네. 왜요? 무서워. 집에 못. 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 슬릿이? 아무도 안 보니까 어차피. 아, 이게 떨면은 이거 쏘면은 이게 줄 몇 개가 생기겠냐. 지금도 어렵잖아요. 하여튼 두 번 더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 단서를 얻기 위해서 양자역학 동영상. 자, 실제 전자를 와장창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두 줄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 개 나오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그럴까? 이 패턴은 여러 개를 보냈을 때만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도약을 할 거예요. 한 번의 실행으로는 전모를 알 수 없고 여러 번을 했을 때만이 전모가 보이는 성질을 가진 것이 확률이라는 거예요. 요 패턴을 전자 한 개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자가 가서 놓이게 될 확률 분포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 분포다. 확률의 파동이다. 이게 두 번째 도약이에요. 확률을 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동전 던지면은 앞면, 뒷면 각각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동전을 던지나요? 뭔가 순서를 결정할 때. 그렇죠. 얘기할 때. 짬뽕, 짜장 정할 때 뭐 이런 거죠. 찍먹, 부먹 정할 때. 그때 왜 던지냐 하면은
이게 공정해서 그래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물리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전자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는 걸로 이름을 날린 학문이잖아요. 근데 모른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도약은 왜 확률을 써야 되지? 왜 우리가 갑자기 모르게 됐지?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이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거예요. 코펜하겐 해석. 덴마크의 수도. 거기에 있던 과학자가 이 해석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서울 해석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그 과학자의 이름은 닐스 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하이젠베르크.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 문제에서 그 전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상한 질문을 하이젠베르크가 하게 돼요. 내가 보는 것이 그 물체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인가?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빛이 여기 맞을 때 이 녀석이 과연 아무 변화를 안 받았을까요? 빛이 여기 맞아서 막 뭔가 하고 튕 나온 거잖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빛에 맞아도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의 대상은 전자예요. 전자는 얼마나 작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작은 전자는 빛에 맞으면 얘가 흔들려요. 자,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빛에 맞아서 만약에 이 사과가 흔들린다면 제가 보고 있는 사과의 위치는 정확한 사과의 위치가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진적인 답이 나오죠. 물체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본다는 이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주니까 위치를 알 수 없으니 미래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러니 확률을 써야 한다. 이제 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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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안 남았어요, 선생님. 돌아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하지 마세요. 채널 고정. 세 번 도약했죠. 첫 번째는 파동이 아닐까? 소리 같은 게 아닐까? 그러면은 여러 개가 질문이 나와도 괜찮아. 도대체 질문이가 뭔데? 얘는 확률 파동이야. 왜 확률을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할 수 없거든. 모르거든. 완성이 됐어요. 양자역학은. 이 완성된 양자역학을 놓고서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좋아했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죠? 답이 뭐 되게 이상하잖아. 알 수 없다니 도대체 이게 뭐야? 거죠. 특히 이거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하의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일단 이런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젊은 과학자. 자, 이런 이론을 듣고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좀 나이 드신 기성 과학자. 그러니까 기성 과학자들이 이제 야,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렇게 한 거죠. 다 모여요. 집합. 전세계 과학자들이 다 있는데. 이 사진은 1927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인슈타인도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당연히 있고. 있죠. 이 사진은 너무 많이 봤는데 진짜 멋있어가지고. 이쪽이 젊은 쪽이고요, 주로. 여기 슈레딩거, 이 사람이 이제 파동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드브로이, 전자가 파동이다. 불확정성 원리, 지금 얘기한 하이젠베르크의 보어, 편하게 있던 사람. 이쪽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고요. 네, 약간 화났어요 지금 막. 여기 근데 여성 과학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큐리부인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네, 여기에 노벨상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사람 모두 17명이 서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가 17명 있는 사진이고요. 진짜 멋있다. 여기다가 이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넣는 게 저희 유행이었어요 한때.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저기 얼굴 이렇게 사진 잘라가지고 합성으로요? 우리도 해드려요. 우리도. 이 회의야말로 이제는 오늘날 우리는 양자역학이 탄생한 시점으로 대혁명. 예, 잡아요 이때를. 과학혁명. 그래서 이 회의는 원래 이제 혼내려고 모인 건데 기성과학자들의 모든 질문, 특히 아인슈타인이 했던 모든 질문을 다 방어를 해요. 이때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딴짓들 가운데 몇 개를 좀 검토해보면 재밌는데 여기를 파동이 지나갈 때 이 두 장소를 동시에 지나가요. 전자는 동시에 지날 수 없잖아. 말이나 돼? 이랬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험을 해보면 돼요, 실험. 날아가다가 여기를 지날 때쯤 사진기로 팡 찍으면 되잖아. 사진을 찍어보면 허탈하게도 한쪽만 지나요. 이쪽? 아니면 이쪽? 근데 왜 파동처럼 저렇게? 사진을 전자를 하나 보내고 찍고 하나 보내고 찍고 계속 찍으면서 이 실험을 해보면 놀랍게도 그때는 저기 줄이 두 개 나와요. 어? 뭐 플래시 뭐가 있나? 문제는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은 다시 코펜하겐 해서 볼 때는 영향을 줘서 얘를 입자로 만든 거야. 안 볼 때는 파동으로 간 거라서 이상하지 않아.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이제 막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좀 화가 나가지고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좋아.
전자가 동시에 지나다가 사진을 찍으면 한쪽만 있다며. 네, 맞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기 직전에 전자는 어디 있었을까? 눈을 감고 있을 때 사과가 여기 있었는데요. 눈을 떴더니 여기 있잖아. 눈을 뜨기 직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계속 거기.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이 물체의 위치는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즉, 눈 뜨기 직전에 전자가 여기 있었으면은 어떻게 동시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눈을 뜨기 직전에는 어디는지 몰라요. 아인슈타인 빡쳤죠. 자, 일로 와봐. 저기 저 달 보여 안 보여? 달이 보이는데요. 자, 이제 보지 말자. 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보는 순간 거기 있게 되는 거고 보기 전에는 몰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니까 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하죠. 좋아, 우리 보지 말자. 다 같이 보지 말자. 없다면 없어요. 자, 이제 강아지가 봤어. 있어 없어? 화가 많이 났어요. 나랑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이 저는 이제는 인공지능 알파고 기억나세요?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잖아요. 네. 프로기사가 계속 하는 말이 이거 이상한데요? 이상한 수를 뒀어요 알파고가. 이거 아마 질 거예요. 이거 말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겼잖아요. 그때 가서 아니 알파고는 우리 프로기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둬서 이겼으니까 이 바둑 무효다 이럴 건가? 왜 이기고 지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양자역 과학은 수학적으로는 다 계산되고요.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알파고도 이해 못하는 인간이 왜 양자역 과학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코펜하겐 해서가 만든 보호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로지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문제고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난다는 이 상황을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이런 개념과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약간 삶의 이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어찌 됐든 돌아간다. 아... 어렵죠? 어려워요. 이걸 기억하세요. 아,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